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해물짬뽕탕 국물로 만든 돼지고기 김치찌개. 물. 아, 국물 진짜 시원해요. 입을 꼭 떼주었어요. 아, 빛난다. 싸다. 좋아. 김이랑 만나면 꿀. 아, 김치 엄청 여들거려. 같은 대명항에서 샀던 오징어 젓갈, 그거 비빔 오징어 젓갈. 이거는 밥에 싹 비벼서 이렇게 김 한장 얻으면 끝. 총각김치. 감자 넣었어요. 고기도. 이별이 꼭 떼지는 돼지고기인데 되게 고소해요. 마치 소고기 같아요. 좋다. 감자 진짜 맛있다. 제 맛이 주세요. 김치는 약간 큰게 부드럽게 끌끌 넘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고기를 굽고 나서 찌를 끓였거든요. 와, 진짜 고소하다. 시원하면서 고소해요. 고기 많이 주세요.
김치는 생김치가 아니고 약간 꺼내놨던 푹 익은 김치를 했거든요. 맛있어. 김치 맛있다. 나? 밥을 이렇게 뜨고. 김치. 맛있겠다. 입에 있는 상태에서 고기. 고기 진짜 맛있다. 한번 더 비빌까요? 싹 비벼서 김치 맛있죠? 아니 우리가 밥 좀만 더 갖고 올게요. 밥이 뜨거워요. 배고파서. 진짜 맛있다. 제가 만들어서 맛있다가 아니고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. 시원한 거 다 넣었어요. 새우가루 좀 더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청경채, 표고버섯, 감자, 호박 또 넣었지? 아무튼 집에 있는 시원한 맛을 내는 거 다 넣었어. 양파, 막 파 이렇게. 밥에다 고기 진짜 많이 넣었는데 밥에다가 고기 두 개 김 예스
진짜 맛있다. 이거는 해장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시원해. 청양고추를 5개를 넣긴 넣었는데, 이게 끓이면서, 약간,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매운맛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 청양고추를 많이 먹는 편인데, 많이 맵진 않아요. 전혀 맵진 않아요. 괜찮아. 괜찮아. 갓비빔 때 감자가 들어가는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초가 김치 하나 얹어갖고 이렇게 이게 감자랑 호박이랑 같이 넣으면 약간 그 오묘한 맛이 있어요. 되게 맛있는 맛. 저는 참치찌개 할 때도 감자랑 호박을 같이 넣거든요. 참치 김치찌개 할 때도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었어요. 완전 시원해.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시원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을 넣었어요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 가볼게요. 안녕. 오죽 사랑해요.